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3단계, 4단계 이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관절경 시술이고요. 보시면 손끝 같은 걸로 저희가 구멍을 내가지고 안쪽에 피가 나오게끔 자극을 주면서 그 나오는 피로 인해서 섬유성 연골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하는 시술입니다. 보통 3단계에서 되고요. 그다음에 보이시는 게 안쪽 연골판이 상해 있는 부분인데 보통 저희가 봉합을 하기도 하지만 찢어진 부분이 걸려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렇게 제거를 해서 안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 그럼 문영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3단계 관절경 시술을 한다면 훨씬 더 보행이 좀 편안해지는 아무래도 거죠? 아무래도 통증도 좋아지고 보행도 되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무릎을 안 아프게 만들어놔도 이제 체중 관리라든지 다른 생활 습관이 이제 같이 동반이 돼야 이제 훨씬 더 결과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체중 관리, 체중 관리. 살 좀 빼! 본인에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 본인에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4단계는 인공관절 치환술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 역시 좀 볼까요? 네,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해 있는 연골면을 다 저희가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금속이 된 인공관절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예. 보시면 이게 네네. 지금 무릎 모형인데 보시면 아까 문영미 선생님처럼 안쪽에 이제 연골이 달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통증 유발하기 때문에 안쪽에는 이제 폴리에틴이라는 조직으로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금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편하지 않게 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선생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 아, 저 질문이 있어요. 질문. 네. 근데 우리 김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 어디서 들으니까 무릎 주사를 이렇게 뼈에다 맞으면 거기가 그분이 녹는다고 그러는데. 아, 뼈주사. 예, 뼈주사가. 뼈주사. 녹는다고 네,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요. 네. 저희가 뼈주사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그 관절 사이에다가 저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주사약을 넣게 되는 겁니다. 염증도 가라앉히고 붓기도 가라앉히고 해서 통증도 많이 조절이 되는데 오히려 회복력도 떨어뜨리고 조직의 탄력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너무 얇게 주사하면 피하 조직이 상해서 색이 하얗게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가 안 됐는데 부정출혈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인공관절 수술은 젊을 때 하는 게 안 좋다. 웬만하면 버텨라. 좀 이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한번 해보는데.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인공관절 수술이 한 50에서 60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이미 검증이 잘 돼 있고 결과도 좋고요. 근데 이제 인공관절도 기계다 보니까 이제 수명이라는 게 존재하고 보통 저희가 20년 정도로 보니까 이제 수술을 이왕하는 김에 한 번 하는 게 좋으니까 이왕이면 저희가 늦춰서 수술하려고 하는 거고 보통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권유를 20년 지나면 이제 여든이 넘어가니까요. 보통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요. 무혈성 괴사라든지 다른 질병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연골이 급격하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